네 엉덩이 만졌다고? 오 마이 갓! He touched your hips? Oh my god. 뭐 어쩌겠냐? 신고해. 복수는 못해주겠고, 신고해. 두뇌만 남죽 닮았다고요? 고맙다. 그대로 강의를 간다. 이태원은 비지비지한 사람 가면 안 돼. 고통스럽게 한번 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무릎이 하면 바깥쪽 어디? 오른쪽? 오른쪽이면 여기? 여기야? 여기야? 그럼 진짜냐? 아니 여기 지금 뭐 났어 퇴근해서 봐봐 피나 정력에는 방해 요인이 돼. 운동에도 방해 요인이 되지만 그게 큰 건 아니야. 저 볼링 어버리지 200이에요 뭐냐? 지금 40 동안 근력 운동 안 해서 멸치됐다. NFL 저요 세인트요. 뉴올리언스 세인트요. 제가 드류브리스를 좋아해서. 어떻게 왜 안 빠져? 신진대사율이라고. 신진대사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몸에 에너지를 쓰는 엔진인데 이 엔진이 점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먹었던 게 나머지가 됐다면 나중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나머지가 아니고 더 모자라게 된다니까. 바깥쪽이냐 그럼 안쪽이지. 야야야 왼쪽에서 왼쪽 앞에 여기 안쪽이지. 이게 바로 내측 축구인대인데 축구 많이 하거나 달리기 많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는 곳인데 내측 축구인대는 다행히 자가치유가 가능한 인대야. 이것은 한 3주 정도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낫거든. 근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무조건 쉬어야 돼. 내 측 축구인대는. 아니면 나중에 덜컹거림이라고 해서 불안증 생길 수 있어. 팔로우 완해줘. 여러분들 인스타랑 페이스북 좀 친추 좀 걸어주시고 저 좀 이제 즐겨찾게 해주고 해주시고 좀 튀어주시고 유튜브 가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수가 지금 벌써 1100명이에요. 박수. 하루에 50명씩 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도움이 되는 유튜브로 만들겠습니다. 앙 말굽기. 야 왼쪽에서 왼쪽이면 바깥쪽인가? 아 바깥쪽 있구나. 아니 제가 해줄 거예요. 아니 다 누더요. 왜 안 해줘? 인싸 아이디는 라구나 뭐냐? 아 SNS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유튜브도 그대로 했죠, 형? 이정빵님 무슨 운동 하시는데 지금 하드 하이너스랑 지금 넥브릿지를 얘기하시고 계세요? 아니야, 뭐, 아, 홀스킹123입니다, 인스타. 여러분들. 아니요, 딱딱 소리 난다는 얘기에서 일단 무릎에서 퇴행성. 그러니까 이제 건이랑, 인대랑 관절이랑 소리가 나는 건데, 모든 사람들 다 겪고 있어요. 저도 소리가 나요. 통증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나이가 이제 좀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12분 남았습니다. 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앙 말고 디 말고 사랑 디디디 복싱한다고요? 복싱에 대해서 제가 몰라요. 네, 알다시피 저 지금 격투기 한지 지금 3주도 안 됐고요.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복싱이라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질문 받죠. 얘기하세요. 유도도 안 해봤어요. 예, 저 격투기 쪽을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 공부하라고 피아노 시키고요. 흑생마법 보냈고 태권도도 안 가르쳐줬어요. 옛날에. 잠시만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왕님. 냉장고에 파인애플도 먹어. 파인애플 임마 다 먹었다. 아이스크림 시켜놓은 거 다 넣었어? 어. 잘했어. 어. 어, 잘했네. 어, 나다. 어, 부침개는 운동 바로 시작한 사람도 먹어도 되는데 좀 하작이 되실 거면은 좀 한 6개월 정도 되신 분? 아니요? 그냥 안 시켜줬어요, 여자친구가. 그냥 햄버거 두 개만 시켜줬네. 계속 트렌드 안 했지. 백스윙 어떻게 느끼시냐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도 볼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거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백스윙 높게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근력 아니야? 여기까지 올리는데, 방법 잘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하반부부터 해야지, 당연히. 83kg에요. 살 어떻게 빼냐고요? 일단, 운동 자체가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유산소 운동 하셔야 돼요. 네, 모릅니다. 럭비공은 모르겠고, 풋볼공은 어떻게 다 던지는 거냐면, 제가 현역 때 60년 던졌거든요. 보시면 이 브레이스가 있어요. 브레이스는 뭐 큰 사람은 새끼손가락 여기까지 올리게 되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좀 아래다 내려요. 이렇게 공간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공을 뒤로 갔다가 이제 오버로 던지는데 이게 팔꿈치로 던지는 거거든. 이제 던질 때 릴리스 할 때 공이 손가락의 마지막 인덱스로 스핀 줘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어마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가. 그냥 말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포르백트 NFL 선수들은 60야드 이상 던지고 컬리지들은 한 55야드?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앞에 디펜스가 공을 던지면 손을 뻗어. 손을 뻗으니까 아래에서 던지면은 손이 걸리지. 그래서 NFL 드래프트 보면 그 컬리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잘 안 뽑혀. 왜냐면 습관이 바로 여기서 던져요. 이렇게 던져. 이렇게 위로 던져야 되는데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컬리지에서 아무리 왕구님께서 10개로 10개로 주태주 말굽기 감사합니다. 볼링 방송해요. 네. 어, 힘들다 근데 이렇게 발치기 하니까 뭐라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랑 욕 좀 하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분이랑 욕 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주태준 씨 욕하는 게 아니라, 주태준 씨, 그, 레전드, 15초 화랑 보여준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타고났어요, 두 분은. 키운 게 아니에요. 썸니스 해도 되고 이제 잡아도 되는데 그건 네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안
아니 머신은 평행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짝짝이 붙이기 힘들지. 아 랑구님 유튜브 감사합니다. 뿌리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네가 중량을 좀 이동해서 해야지 짝짝이 잡히지. 네, 일반식으로 살 뺄 수 있어야 돼요. 일반식으로 살 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추루 매달아. 추루 처음에는 3kg짜리 매달은 다음에 이게 진짜 소림잘 했던 운동이에요. 딱 잡고 줄로 해가지고 이러고 버팁니다. 3kg 그리고 쉬고 5kg, 10kg, 20kg 이렇게 버텨요. 실제로 소림잘에서 했었던 운동입니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근데 무리하게 하시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쿵 하는 소리가 난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고 훈련하는데 쿵 소리가 난다. 눈물 흘리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BJ 미식인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아. 옳지. 손 주세요. 손. 옳지.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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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손. 옳지. 뽀뽀. 옳지. 꺼져. 자. 잠깐만요.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내가 너무 날뛰면서 방송을 하니까 더워요. 아, 일단 우리 류현진 저랑 똑같은 버들뉴스예요. 우리 아리도스님 류현진 버들뉴스인데요. 만약에 제가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일반 헬스장 과부하의 원인이 정해졌다고 이렇게 증명하냐고 그래요. 괜찮아. 1kg씩 늘리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예, 뭐 5kg 늘리는 거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좀 체계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더 좋지. 햄체 두 개요. 이런 건 다 이제 근소포체 근비다라고 해서 바디빌더분들이 하시는 초저중량 초고반복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소포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때 필요한 그 기능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체액이 차요. 수분, 미네랄, 뭐 섬유질 이런 게 차서 빵빵 이게 불어올라요. 근데 금방 또 줄어들어요. 근소포체 근비대는 말 그대로 쉽게 올라오는 대신에 쉽게 빠져요. 그건 이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저 류현진 솔직히 야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전방경사 한쪽에서 일어날 수가 있냐고? 전방경사는 전방경사 한쪽에서 일어났다는 것보다 전방경사가 일어난 상태에서 골반 이 수직이 뭐야 좀 다를 수가 있지. 전방경사가 한쪽에서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긴 한데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 오른쪽 다리가 더 과부하 받는 느낌이라는 전방경사보다는 이제 너의 이 다리 길이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쓰지 말아라. 이 슬류 쓰는 유씨가 어딨어. 절대 안 쓰지. 네, NFL 그때 바로 저는 직관이래. 라이브로 봤는데, 충분히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퍼스트 쿼터부터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4쿼터부터 봤거든? 근데 저는, 뭐 역전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쿼터부터 완전 발리고 있었더만. 예, 네, 내 동생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 자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쪽에만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근데 자세보다는 신체적인 그 요건? 그러니까 발바닥의 모양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이틀 연습하고 하루시고 이틀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일자 없게 되려면 이건 골격적으로 타야 돼. 이 지금 세월을 보면
이것이 일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게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하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근데 이거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1분 남았는데, 추천과 즐겨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12시 10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유산소가 무조건 근본이 돼야 돼. 지금 상태에서 유산소가 무조건 근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운동 해줘도 되는데, 근력운동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무방해요. 지금 중요한 건 체지방량을 일단 줄여서 몸의 부하를 좀 없애야 돼. 그 다음에 몸 자체를 이제 심폐능력도를 좀 길러서 이제 혈액이 좀 많이 순환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몸을 좀 갈아대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근육을 기른다는 건 전혀 좀 뭐 크게 도움될 건 없고, 유산소로 해서 체지방을 어느 정도 15% 정도 빠져야 돼. 야, 유튜브 슈퍼볼 광고 그거 잘못하면 그 형 고소당하면 형 인생 노예야. 그만해. 그 다음날 운동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흥분하고 내일도 흥분할 건 아니잖아요.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근육통이 있을 때까지 운동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5 곱하기 5가 훨씬 더 빠르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유산소는 아쉬울 정도보다는 목표량이 있어야 돼. 처음에는 한 20분으로 시작해서 25분, 30분, 최소한 50분, 1시간 정도 뛸 수 있는 능력 해야지. 유산소는 물론 아쉽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천천히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셀룰라이트는 잘 안 빠지죠. 고중량을 해도. 셀룰라이트 빠지려면 유산소 운동 해주셔야 돼요. 친구끼리는 그래도 돼요. 원래는 자기 공이 있어요. 자기 공이기 때문에 하우스볼인데,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만약에 이제 새벽에서 사람이 많잖아. 그럼 공이 별로 없어요. 특히 무게를 이제 높이, 저처럼 높이 하는 사람은 16이 별로 없, 14가 별로 없어. 볼링장에. 그러면 얘도 14 쓰고 나도 14 쓰는데 다른 사람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도 써야 되는 건데, 충분히 저게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걸 쓴다. 그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친구기 때문에 충분히 써도 되고 나눠 써도 상관없어요. 약간 땡길 때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복근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 선명하게 만드는 건 체지방을 줄이는 거고요. 왜 오늘 운명 왜 이상하냐? 형 운동 갔다 오고 바로 그거 해서 그래. 바로 방금 켜서 그래. 형이 제가 나중에 머리띠를 이렇게 사올게요. 지금 머리띠를 안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이렇게 뜨는데, 머리띠 하면 그래도 얌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앞머리가 이제 길어서 묶일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묶일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보기 힘들. 발착지 소리가 너무 큰데,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천천히 착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는 속도가 높아지면은 커지긴 하지. 중량 늘리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효과 있는 건 아니고. 인터벌 적절 시간은 따로 없어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터벌을 25분 하면 여러분들은 10분도 못해요. 뭐, 그러니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천천히 늘릴 거라고 생각해야 돼. 엠브로님 닮았다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안경 벗은 게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내가 이제 머리를 묶어왔어. 자, 이게 안경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람입니다. 근데 지금 안경을 벗어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람입니다. 자, 어떤 게 느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집에 갔지. 5 곱하기 5 첫째 주가 어떻게 가볍습니까? 자기 한 번 드는 몸무게 무게의 85%인데! 무슨 소리세요? 완벽히는 훨씬 낫습니까? 알았어. 아, 친구 소리 잘 맞다고요? 좀 계속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띠다! 아니, 나 안경 벗으면 매력 있어요. 나 눈이 하나도 안 배서 그렇지. 에? 안경 쓰면 인상이 좋아 보이죠? 눈이 편안해져서 그래요. 짧은 머리 때 감는, 아, 진짜 아직 머리 안 길렀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저분해서 그래요. 머리 기르면 괜찮다니까. 제발. 아, 주먹이 온다. 한 달 남았어, 한 달. 아, 이거 형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머리 자르지 말래요, 시청자가. 어떡해요, 어면. 기르라고 할땐 언제고 또 지금 자르래. 옛날 나의 짧았을 때의 느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옛날 짧았을 때의 느낌을 가봅시다. 오이에는 모르겠고요. 기르라고 해서 길렀어요, 여러분들이. 띠바. 이게 4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전이네. 야, 인터넷, 야, 유튜브 이거 실화냐? 속도? Is this fact냐? 와, 운! 야, 인터넷이 왜 이래! 아니, 인터넷이 왜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진짜 개쓰레기네. 사이클로 하시면 돼요. 사이클은 제일 쉽게 나와요. 어, 됐다. 사이클은 전력으로 못하고 있는 나이도 돼요. 사이클은 좀 해야 되고 나와요. 봅시다. 사이클은 전력으로 못하고 있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전력이 될 수 없어. 힘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 3분 정도 느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사이클이 유산소랑 좀 이게 낫다고? 이 허벅지에 부하가 많이 줘서 허벅지가 많이 커져요. 좋은 점이면 좋은 점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젊어 보이지. 얇아지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클도 가끔씩 이제 비 오면 저도 해요. 비 오는 날 유산소 해야 되는 날인데 비 오면 이제 하지.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유산소하고 유산소 하셔야 돼요. 무산소하고 이때가 더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체가 부실한데 밸런스가 안 맞는데 상체를 발달시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예, 발달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 할 말 없다.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한 70명 보고 계신데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기르라고 한 건 언제고 지금 기르는데 지금 자르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 이거 너무 아까워 죽겠어. 요즘에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얘기했잖아, 형. 주문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매번 힘들고 부담감 있고. 옆에 있는 살을 공략할 수 있는 운동은 따로 없어요. 포커스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유산소 운동 해주셔야 돼요. 오늘 끝나고 헬스했으면 좋겠다고? 형도 그냥 헬스하면서 천천히 방송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맨날 이제 형 콘텐츠 하기도 힘들 정도로 운동해야 되고 맞고 맨날 일주일마다 어디 가야 되고 힘들어. 여자친구랑 왜 안 하냐니. 왜 안 하겠니. 사랑을 하지. 자기 위로 하는 거지. 자기 위로 하는 거.
자기로 하루에 한 6번 이상 하면은 늙어 보이겠지. 퓨리 머리가 뭐야? 퓨리 머리? 여러분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내가 오늘 강사 초빙 했잖아. 명상 강사 초빙 한 거 그거 꼭 보세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소풍에 안 봤지 그 영상. 오늘 형이 명상 그 강사하는 분 내가 어렵게 그 해가지고 오늘 그 같이 방송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여러분들도 명상에 좀 하셔서 그때 그 하세요. 연하 후회가 누구야? 운동하기 싫을 때 안 한 적이 있지. 그치, 왜, 있지, 당연히. 머리가 퓨리 나오고? 아, 진짜. 다시 보기 봐라. 유튜브도 올릴 거야. 메디테이션 장인이지. 거의 유니버스. 갤럭시랑 소통하시는 분이야. 우주의 기운을 가져다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보면 깜짝 놀랄 거다. 그분, 인천공항 갔어. 지금 인터내셔널 쪽으로 일하셔가지고. 응? 아니야. 이거 피스야. 형이 직접 여기 오셨어. 지리는 분이지. 퓨리의 브래드 피트. 나 퓨리 진짜 재밌게 봤는데 브래드 피트 연기 너무 좋았어. 강아지가 뭔데 350이야? 어떤 강아지 살라고? 어떤 강아지 살 건데? 이렇게 푸들 사. 푸들은 자기 오줌도 잘 싸고 얌전하고 털도 안 날려. 애들은 털갈이가 없어서. 그래서 좋아. 사랑해? 사랑해 죽군요? 한국 사람 미국 남부 액센트. 미국에 남부에 사는 사람 액센트 못 들어봤어요. 야! 이거 할 때가 안 돼. 체코 울프도? 뭔지 몰라. 푸들 사. 푸들 이거 30만원이면 사. 은색. 실버는 한 200만원 좀 넘어야 되고. 나 아바타, 나 일주일 전에 봤는데. 형이 저번에 아바타 리액션 해줬잖아. 얘네들 영향 영악해서 혼내키거나 아니면 뭐 잘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오줌 아무데나 써. 조심해야 돼. 죽구야. 우리 죽구 새끼 뽀뽀 해볼까요? 아 이뻐 죽겠어. 여러분들 추천 눌러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준 끝나면 또 헬스 운동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아휴 저도 별풍 터졌으면 안 나갔지. 학고 인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바. 그래도 가서 네? 메이저 BJ 분들 만나고 좋긴 좋아요. 너무 길어서 그렇지. 4주 남았다. 야 우승을 할지라도 4주 남았다. 스트레스 쌓여서 못하겠다. 진짜 힘들다. 주은이 진짜 장애 이제 주은이 처음에는 기의 창이 됐다가 진짜 장애물이 되게 생겼어. 헬스장에서 방송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번 2학 나갔으니까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건데. 유튜브를 좀 더 좀 잘 만져야지.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맙고요. 금요일 날 또 그 강사님 한번 또 올 수 있는지 만약에 한국에 다시 오신다면 오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때 이제 마이 여왕이랑 같이 예, 방송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시청해주신 감사하고요. 우리 축구랑 마랑이는 이제 콕콕콕콕 자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야, 우승 못하면 형 진짜 자본 한 300만 원 깨졌어. 자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안녕.